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파주시 타냉면 세월의 길에 있는 매주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주꽃은 장미꽃도 제비꽃도 무궁화꽃도 아닌 매주로 빚은 밥상꽃입니다. 프로방스 뒷길로 해서 막골길로 쭉 가다 보면은 오늘 가고자 하는 매주꽃 식당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저는 주택길, 시골길, 들길을 쭉 따라 가다 보면은 이렇게 아주 넓은 매주꽃 주차장이 나옵니다. 얼핏 보기에는 만 평이 넘어 보입니다. 가운데로는 워낙 크다 보니까 일반 도로가 있을 정도로 아주 큽니다. 오른쪽에는 매주 박물관, 카페, 가든이 있으며 길을 건너서 왼편에 오늘 가고자 하는 매주꽃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름이 나 있습니다. 식당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주변의 공간이 너무나 큽니다. 식사를 하시고 차를 드시고 주변에 가든에서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매주꽃 식당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식사하시기 아주 좋고 특히 친구와 연인과 함께 간다 그러면은 그 맛은 두 배로 더합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것이 둘보다 넷이 먹는 것이 훨씬 더 맛있어 보이는 입으로 먹는 것보다 눈으로 먹는 것이 훨씬 더 맛있는 매주꽃 식당으로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져 있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인 매주꽃 식당.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코로나 체크를 하고 지정된 장소에 자리를 해서 오늘 매주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면은 일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매주꽃 식당은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하면 더 좋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보다 눈으로 먹는 것이 더 맛있고 아름답습니다. 식사를 끝내면은 차 한잔 하시라고 음료 티켓도 주십니다. 1인분에 17,000원입니다. 지금부터 맛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게.